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아, 오늘 우리 시장 바깥 날씨처럼 시원한 바람이 또 기분 좋게 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배드 뉴스를 굿 뉴스로 해석하는 듯 했는데요. 아, 일단 PMI 지수가 쇼크로 나왔죠. 근데 시장은 이를 금리나 기대감 확대로 해석을 했고 또 성장주가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실적 발표도 영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수급 흐름을 짚어보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먼저 큰 틀 통해서 마감한 위치 확인을 해보시죠. 금리와 달러가 또 하락세를 가져가면서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선물 시장에 외국인 수급 들어왔다는 점이 가장 또 고무적이었는데 보시면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수급 또 빨갛게 들어왔고요. 지수 모두 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는 2% 넘는 탄력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2% 가까운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기관과 외국인의 시선 어느 곳에 머물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국장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발표가 났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고스란히 그 반도체주의 훈풍이 불었는데 양 주체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또 무한한 러브콜을 보냈죠. 소부장 쪽에 리노공업도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테슬라 실적은 예상치 하회를 했거든요. 근데 마법의 단어 있죠. 선반영이 됐다라고 또 해석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또 저가형 모델 출시 기대감까지 얹어졌고 또 우리 시장에 2차 전지 전반 훈풍 같이 불었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 셀도 그렇고요. 또 포스코 그룹주 LNF 에코프로 BM까지 여기 보시면 또 외국인 수급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관에도 에코프로 BM 역시나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 막바지 들어서면서는 재룡전기가 또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전력과 전기 쪽 수급 쏠림 같이 포착이 됐습니다. 내일장 시세는 또 어떨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요즘 시장 다시 돌아온 밸류업부터 뭐 조선, 방산까지 좀 체크해 볼 만한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옷을 골라 입어야만 또 스타일리시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 많이 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또 고민해 드릴 테니까 이 시간 통해서 또 가격 전략과 또 옥석 가리기까지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팍스탁 유튜브 검색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빠짐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주식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만나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적과 금리 인하 사이입니다. 4월 미국 제조업 PMI 수치가 49.9를 기록하게 되면서 넉 달 만에 가장 최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50 미만이게 되면 경제 활동이 수축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모아지게 됐고 미증 시 다시 한번 강세 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슈퍼 어닝 위크이기도 합니다. 간밤 부진할 실적을 내놨던 테슬라 저가 차량 출시 서두르겠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시간 외에서 13%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내일부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성적표가 또 공개가 될 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훌쩍 넘어서서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4거래일 만에 시원한 반등세 보여주면서 각각 3% 넘게, 5% 넘게 상승 탄력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슈퍼 어니위크인 이번 주 금리나 기대감까지 함께 모아지게 되면서 오늘 같은 흐름 쭉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포트 다각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포트에 대부분 분들 반도체 이제는 하나씩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반도체 외에도 정말 매력적인 섹터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테슬라의 저가 차량 출시는 그동안 캐즘을 겪고 있었던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그야말로 2차 전지 수요를 또 급증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 전략 발표는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를 강하게 자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조선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미중 갈등, 반사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7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까지 모아주면서 요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력 수요 급증 때문에 전력, 신재생, 원전 쪽 굉장히 좋다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되면서 저 PBR 관련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상승 모멘텀 가득 찬 섹터들 정말 많은데요. 때문에 오늘 상승하는 종목 1,800개 넘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섹터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투자자분들 앞에 식첩반상이 잘 차려져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메인디쉬가 뭔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손을 뻗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고민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고민 우리 멘토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정리했습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타게 이정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오늘은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아이비리그 컷 하고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하고 오셨네요. 아, 네. 마음에 했는데, 드세요? 아 근데 지금 좀 머리를 잘 못 만져가지고 좀 피곤해가지고 잘 못 만졌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정리하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웃음이 나오세요? 웃음이요? 네. 아, 시장이 오늘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새가 나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분은 좀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머리 계속 웃을 수 있는 시장일까요? 반등 바닥이 다져졌다. 머리를 자른 이유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변화하는 모습새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장에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 그건 2주 전부터 자르신다고 했잖아요. 네, 한번 놓쳤죠. 2주 전부터 나올 거라고 예견했다. 네. 그런데 좀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반등세가 나왔는데 전 좀 오늘 상승세가 의미 있는 반등이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오늘까지도 진짜 떨어졌다라면 증시가 좀 더 약세장으로 돌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잘 견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상승이 또 유의미한 상승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이런 장에서 어떻게 또 상승세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지 오늘 장 강펀치 키워드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보죠. 실적과 금리 인하 사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간밤에 또 PMI 지수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말에 발표될 주 말에 발표될 네. PCE 네,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또 연준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부분이라서 네.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표가 CPI랑 PCE 이 두 가지 지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금리 인하 사이라는 키워드로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어떻게 본다라면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라고도 보여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내일 있을 이제 메타의 실적 발표도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PC까지 있는데 그 사이에 딱 오늘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주가의 향방성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두렵게 느껴지는 장이다. 하지만 오늘 한숨 돌렸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보고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PC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항상 뭐 예상치보다 적게 나와야 좀 더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다. 왜냐면은 그래야 이제는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얘기가 언급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가가 안 잡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PCE가 가장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PC가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항상 금요일날 시장이 좀 더 악세로 보였던 부분이 더 커요. 왜냐하면은 장 끝나고 나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피 시빌리도 작용을 할 거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 있을 이제 메타의 실적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또 메타 실적 발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테슬라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테슬라 실적은 절대 이렇게 시간을 해서 상승할 만한 실적은 아닌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입을 잘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잭슨 황이 항상 여론몰이를 잘 하죠. 네, 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나왔던 부분은 일론 머스크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자동차 업계들은 매달마다 인도량이 나옵니다. 판매 실적이나 이런 부분 성적표가 매달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들이 많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을 이끌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테슬라의 강점이었는데 왜 지금은 잘 못 나가냐. 누구든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샤오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조배터리를 만들던 기업들조차도 전기차를 만들고 출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가 갖고 있던 캐파를 누군가가 자꾸 뺏어가는 부분. 테슬라는 어떻게 본다면 고부가 가치 전략만 추구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다 뺏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한다는 계획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본다면 애플에서도 아이폰 미니가 나왔을 때 더 판매량이 늘어나고 매출적으로 더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비싸서 못 샀던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저가형 폰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그 시장 확대성, 그런 부분을 더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는 전기차 시장이 중국 대 테슬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가격이 비싸서 중국인들은 어떻게 본다면 중국 전기차를 많이 사용했던 부분인데 더 가격이 싼 전기차가 나온다라면 테슬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보장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이런 구독 서비스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출만 많이 받쳐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부가가치 매출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택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이때까지 없었던 부분의 혁신적인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로봇택시로 인해서 공유경제까지도 만들려고 하는 모습새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비싼 돈 주고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이 자동차를 집에서 그냥 놀리고만 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로봇택시나 이런 부분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동차를 공유하면서 내가 안 타고 있을 때는 또한 수익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싼 돈 주고더라도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주가 전망에 대해서 테슬라에 관해서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실까요? 테슬라는 어떻게 본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노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강력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천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백슬라 부분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물론 분할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가격이 싸 보이는 거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천슬라 그랬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테슬라가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획기적인 부분.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은 남들 다 내연기관차 이런 부분을 전기차 시장으로 만들었던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우주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 스페이스X 이런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뭐 로봇, AI. 이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집중을 많이 안 한다는 뉘앙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 확고한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나서 AI 쪽이나 로봇 쪽으로 갔을 때 그때 어떻게 본다면 본격적인 로봇 시대와 AI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어떻게 본다면 그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을 잘 캐치해서 그런 부분을 파급력을 만드는 부분. 그러면 이 테슬라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는 2차 전지가 정말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네, 맞죠. 근데 테슬라가 워낙 많은 사업에 발을 드리고 있어요. 말씀 주셨던 뭐 자율주행, 로봇, AI, 태양광까지
이제는 그러면 2차 전지 말고 테슬라에 따라서 다른 섹터에도 눈독을 들여야 할까요? 아니죠. 근데 본질엔 충실해야 됩니다.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도 본질인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고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이나 상승세가 나와야 주가도 상승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가격이죠. 저는 어떻게 본다면 150달러부터는 좀 살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테슬라 관련해서 워낙 또 우리 시장 2차 전지가 영향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짚어봤고요. PMI 지수가 또 쇼크로 발표가 됐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 일단 이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작용을 했죠. 이 영향으로 우리 시장에도 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부분 또 이제 다음으로 짚어볼까요? 네. 어떻게 본다면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로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 경기가 안 좋아져야 금리 인하를 한다. 경기가 좋은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하냐. 그렇게 된다면 물가지수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로 작용한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이 들어와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지표를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겠다.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금리 인하나 금리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번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뒤부터 이제 주가나 물가나 이런 부분 더 잡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신경 써서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PMI 같은 지표도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지표는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CPI나 PC나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어떻게 보면 미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에 있어서도 크게 작용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은 또 조그만 재료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크로 지표에도 또 유독 또 눈독을 들여야 할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강펀치 키워드 첫 번째로 잡아주신 것 같고요. 실적과 금리 인하 사이,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요? 실적과 금리 인하 사이에서 네. 어느 부분을 또 중심을 잡아야 되나요? 저는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본다면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 실적, 기대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적도 물론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TSM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더 잘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나 이런 부분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세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실적은 나쁘게 나왔지만 기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는 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형성할 수 있는 재료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못한다. 뭐 상반기에 못하고 뭐 9월 달에 못하고 이래도 언젠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이 호재를 나중에 챙겨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대응하면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종목이 얼마나 탄탄하고 성장성이 있느냐를 숫자로 증명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키워드에 꼭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포트 다각화가 필요할 때라고 두 번째 잡아주셨는데 그렇다면 포트 다각화도 네. 실적을 기반으로 해봐야 될까요? 실적도 기반으로 해야 되고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가져갔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다. 옛날에 상승을 올렸던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실적 없이 2차전지 기대감으로 많이 올렸던 주가들이 지금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실적을 바탕으로 깔고 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트 다각화가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누가 뭐래도 저는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최우선 섹터는 반도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 있을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그리고 LG 엔솔의 실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2차전지와 반도체에 엇갈린 시비가 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차전지가 어떻게 본다면 저는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분기 어떻게 보면 2분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칼을 빼들고 했다라고 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재료는 테슬라의 성장성이에요?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는 것? 네, 그렇죠. 지금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가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많이 꺼지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꺼졌던 부분이 지금은 다시 한번 기대감을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좀 더 불을 비치지 않았나. 너무 오너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오너리스크요? 네, 테슬라요? 아닌가요? 오너리스크는 있죠. 왜냐하면 트위터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이나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 어떻게 얼마 전에는 또 나왔어요. 자동차 산업 참 어렵다. 이런 멘트까지 하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CEO를 놔두고 다른 사업에 집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불안감도 있었는데 네. 오늘 언급하면서 좀 더 2차 전지에 집중을 할 거다. 전기차 시장에 집중을 할 거다. 이런 언급이 좀 더 테슬라의 시간의 상승에 주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게 지만 않으면 저는 더 매수 적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충격 매물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게 더 매력적인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테슬라 상승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시장이 좀 더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물론 좋지만 2차 전지의 매수 적기 부분도 좀 눈독들이 필요 있겠다. 포커스를 좀 옮겨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포트 다각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아까 재룡전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력전기 이 부분도 이야기해볼게요. 장 막판 들어서 또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는 부분 확인됐거든요. 뭐 가온전선도 그렇고 제일전기공업도 그렇고요. 여기에도 포트 다각화 아직도 힘이 있다라고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전기 전선 관련주들이 진짜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제대로 놓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놓았다? 네. 이쪽이 어떻게 본다면 되게 재미없는 종목들이었습니다. 되게 재미없는 섹터고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익사이팅하게 변하는 부분이 없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시대로 바뀌면서 전기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핫해지냐. 너 누구든 분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장, 그리고 2차 전지 공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공장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선, 전기 부품 관련주들은 계속적인 수급세가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전력 소모량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우리가 기존 텍스트 시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미지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시대까지 넘어왔습니다. 이제 여기 동영상 시대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동영상까지도 편집을 자동으로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 소모량, 전기 소모량 이런 부분 기술력이 올라가는 만큼 전기 소모량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전력 부품 관련주들, 전선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실적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수혜주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너도 나도 전기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연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어떻게 보면 찐 종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대장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전력 전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고 또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밸류업은 또 다시 돌아온 밸류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수급이 또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아까 신한지주도 살짝 언급해드렸는데 금융업 그렇고 은행주도 그렇고요. 뭐 삼성물산에도 오늘 수급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까요?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네. 어떻게 보면 처음 밸류업이 나올 때 좀 단점이 아닌 단점이 나왔던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밸류업 관련 정부 정책이 영어로 안 나왔다. 한국말로만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요즘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나온 정책이. 저희도 방송할 때 무조건 value up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발음을 좋게 해줘야 어느 정도 외국인들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이제는 눈치, 그리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밸류업 관련 종목들은 장점 아닌 장점은 뭐냐? 많이 올라가도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밸류업의 장점이지 않나. 그리고 밸류업에서 가장 대장은 현대차지 않나. 자동차. 저 PBR 있는데 어떻게 보면
1배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상승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은 현대차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게 안 그래도 밸류업 안에서 섹터가 여러 나눠지잖아요. 네. 자동차, 은행, 지주사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그중에 원픽이 자동차세요. 제일 상승세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금융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근데 상징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현대차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밸류업도 네. 말씀을 해주셨고 포트폴리오 다각화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도 분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쪽을 또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제약바이오 항상 얘기할 때 나왔던 종목은 바로 HLB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제약바이오의 상승세를 견인했던 것도 HLB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HLB가 갖고 있는 재료 그리고 신약 허가 이런 부분 FDA 승인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어쩌면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시장은 점점 더 커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HLB가 이번에 성공을 하면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우리나라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다. 근데 제약바이오는 항상 어떻게 본다면은 개별 이슈로 많이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HLB가 이렇게 FDA 승인까지 한 단계 올라간다라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제약바이오는 한 단계 올라간다. 그때는 좀 더 투자하기가 더 매력적인 섹터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을 또 하나씩 짚어주셨네요. 네. 2차전지는 안 짚어주셨어요. 2차전지는 안 짚어줬죠.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준비해놓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 전기 부분도 안 짚어주셨는데요? 그건 아침 했어요. 네. 여기서도 언급만 해주세요.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삼화콘덴서랑 종목입니다.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 부품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네.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는 삼화전기에서 만드는 콘덴서를 제외한 모든 콘덴서를 다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의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포트폴리오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전력전기, 밸류업, 제약바이오까지 비중을 순위로 둔다면 뭐 몇 네. 퍼센트까지는 좀 힘들지만 순위로 둔다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저는 반도체 1위? 네, 30%. 나머지는 각각 10% 정도? 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반도체가 가장 시장에서 강하다. 강력하긴 하다. 네, 왜냐면은 HBM 관련 그리고 유리기판 뭐 이렇게 나오는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인 부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래화 사회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은 최우선 섹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역시나 뭐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섹터라는 거는 불변이고요. 또 그 안에서 다각화가 정말 필요할 텐데 이 수급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또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또 방송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요. 또 멘토님과 계속해서 시장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짚어봤습니다. 하나는 실적과 금리 인하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이냐인데 실적을 또 잡아보면 좋겠다. 역시나 실적만한 모멘텀은 없다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또 방증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역시나 실적을 키워드로 또 반도체 2차전지, 전력전기, 밸류업, 제약바이오 한번 다각화해보자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또 2차전지 종목은 안 짚어주셨거든요. 어떤 종목으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지 다음 순서에서 짚어드릴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죠. 그 전에 저희는 상황실 들렀다 오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짱,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십니다. 어제 출연을 해주셔서 목표가 달성했던 세 종목 모두 다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가 30만 원인데 오늘 종가가 29만 원이었거든요. 이 목표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목표가가 12만 원인데
있는데 오늘 종가가 11만 6,200원이었습니다. 역시도 정말 코앞에 목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울바이오파마 HLB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로 마감하면서 수익률을 더 키워줬습니다. 반면에 하나우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오늘 최저가가 34,1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멘토님이 제시를 해주셨던 매수가가 34,000원이었습니다. 딱 100원이 모자라서 편입 불발되는 아쉬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석 멘토님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4거래일 만에 시원한 반등세에 성공을 해주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손실률을 대폭 줄인 채 마감이 됐고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마감했는데 왜냐하면 높은 성장 가치를 대비를 했을 때 저평가된 기업이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어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편입 불발되어 있는 상태네요. 진짜 주식팀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그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 변동성도 정말 컸고 그리고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오늘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말 3%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푸른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인 9,450원을 정확히 9시 3분에 터치를 하고 쭉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에는 또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운수대통의 박재환 멘토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1전기공업이 정말 전력 쪽 메가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사실 주목을 조금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낙수 효과가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 2시 30분경 그러니까 장 막판 들어서 쭉 끌어올려지는 모습 5%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호 멘토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롭틱스가 두 자릿수 때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은 걸까요? 여전히 편입 불발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GST가 오늘 6%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가면서 손실률을 대폭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종목 중에서 세 가지 종목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종목은 편입 불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추가 전략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한 종목이 지금 비어있거든요. 어떤 종목으로 채워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들었던 2차전지 관련 종목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가 되도록 할 테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배틀 3장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종목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전략을 수립할 순서인데요. 한 주 동안 또 이정호 멘토의 포트폴리오 소개는 어떤 종목들이 활약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멘토님. 네. 어떤 종목이 활약을 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네. 자, 멘토님, 근데 이게 전략이잖아요. 바닥 따지기 중이신 거죠? 네, 어떻게 본다면 높은 곳을 점프하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왜 우리 지난주죠? 네. 시즌3에 대한 포부 말씀해 주실 때 나는 바닥 따지기를 마쳤다. 네. 아직 안 마치신 거죠? 어떻게 본다면 저 네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입감은 좋으면 10%에 넘는 수익이 나왔던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죠? 네, 피롭틱스라는 종목. 피롭틱스? 네. 그럼 피롭틱스 좀 먼저 리뷰해볼까요? 네, 피롭틱스 리뷰 먼저 진행을 유리기판 하겠습니다. 관련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롭틱스가 유리기판에서 지금 제일 최우선 대장주다라고 그쵸.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급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물량 전환사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상장할 수 있는 가격. 가격대가 근데 9만 원대이기 때문에 네. 너무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라고 시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좀 하락세가 오늘 크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때가 좀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니까 제시했던 26,500원, 네, 이 가격대까지 와준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의 종목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주가도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추세는 살아있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세, 그리고 피로틱스가 안 올라도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유리기판이 시장에서 최우선 섹터인지 않을까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로틱스는 26,500원에 다시 온다고 한다면 저는 편입을 해서 가져갈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피로틱스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인데 26,500원 선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노려볼 만한 매수 시점이니까 또 어떻게 전략을 추후에 세워주실지 저희 방송 통해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죠. 역시나 반도체 안에서 또 신기술 관련한 그 키워드를 안고 있습니다. GST 볼까요? 이 종목 좀, 이 종목도 아쉬워요. 오늘도 수급 굉장히 거세게 들어왔는데요. 네, 들어왔는데 조금 일찍 들어간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차트는 더 만들어지고 있다. 이 종목을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21선 안착하고 나서 한 번의 상승 슈팅을 기대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큰 반등이 나왔다. 이 말은 뭐냐? 시장이 더 큰 수급세가 들어온다면 이 종목은 반등이나 이런 부분이 더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지니카보다 저 싼 가격이기 때문에 보고 들어가실 분들은 지니카까지 기다렸다 들어가시는 전략도 괜찮은데 21선 안착을 하는 부분이 이제는 거의 지니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쪽을 안착을 해준다면 슈팅 파동이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목표가까지 찍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1선 기준으로 주신 전략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홀딩 전략, 가격 전략 관련해서는 저희 방송 계속 함께 하시면서 기대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마케팅 다음으로 볼 건데요. 이 종목은 다음 날도 그렇고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단기 테마성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광고주니까요. 근데 광고주에서 이제 탈피를 하면서 자체 브랜드까지도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국내에서만 한정돼 있던 부분이 아니라 이제 해외까지도 넘어가고, 그런 부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광고주들이 또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메타 실적에 따라서 좀 더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의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고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광고주들도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요즘에 핫한 틱톡샵 뭐 이런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메타 실적을 예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메타에서 뭘 해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다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광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 네. 부분이 좀 더 회사에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메타의 실적 발표 관련해서 모멘텀 받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에코마케팅 기대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고요. 이 부분 또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내일장 또 어떤 흐름 가져갈지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에코마케팅 리뷰해 주셨고요. 제이스텍 또 볼까요? 또 2%대 손실권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챙겨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괜찮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계속 진행됐던 박스권, 지금 하단 부분인데 여기서 좀 더 웅크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저처럼 좀 웅크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아마 상승하는 부분이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멘토님. 이 종목이 좀 상승하는 부분이 어깨 좀 펴실게요. 네, 이 종목이 상승하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제가 순위권으로 올라갈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대되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시총 2,000억대에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강력한 모멘텀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2차 전지 쪽으로도 사업을 하는 부분, 그리고 로봇 관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제이스텍이라는 종목을 많은 분들이 많이 몰라서 못 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왜 안 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라도 이렇게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와 로봇이 주목받아야만 모멘텀 받아갈 수 있겠네요. 아니죠.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 때 좀 더 파급력이 있게 나오지 않을까. 실적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세요? 네, 예상치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작년에 어느 정도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이스텍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관련해서도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워낙 재료가 많다는 부분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2차 전지 또 로봇까지 재료 무궁무진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이스텍 또 기대감 아주 풍부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홀딩 전략 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의 상승 반등에 따라서 나의 순위도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또 같이 관전 포인트로 봐주시면 또 재밌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 마쳐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네 개의 종목이 채워져 있고 한 자리가 비워져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2차 전지 종목을 가져왔다. 또 미리 예고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주시죠. 네, 제 종목명은 필에너지입니다. 필에너지? 네.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에 필옵틱스도 있고 필에너지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투자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그만큼 이 회사, 두 회사가 좋다. 요즘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그만큼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필옵틱스의 자회사 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주는 필옵틱스, 그다음에 2대주는 삼성 SDI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남들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2차 전지 장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에서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더 화끈하게 늘어나면 날수록 필에너지의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주 잔고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장비 업체에서는. 네, 근데 지난해 말 수주 잔고가 2,45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25%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뭐 LF 배터리, 그 원통형 배터리. 어떻게 본다면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 삼성, SK, LG 여기에서 삼성 SDI 주가만 거의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미래 전략이나 그 저가형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이 잘 투트랙을 전략으로 잘 가고 있지 않나. 거기서 어떻게 보면 필에너지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필에너지가 올랐던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필옵틱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옵틱스 부담감을 느끼고 필에너지에 매수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 회사 필에너지를 알면 알수록 좀 더 긍정적이게 나가는 부분은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원통형, 그리고 LF 배터리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발 및 양산 이런 부분을 시작을 한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필에너지 또한 주가 상승에 큰 견인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필에너지를 오늘의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필 옵틱스는 또 유리기판이고 네. 전고체 배터리는 그러니까 둘 다 꿈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 꿈 쪽에 꿈은 또 실적과는 약간 거리가 먼 쪽인데 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 있으세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전고체에 목매달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 2차 전지 장비 관련해가지고 스태킹 장비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네. 확인할 수 있다. 네,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뭐 R&D에 R&D에 납품했던 1억도 있기 때문에 전고체 개발은 어떻게 본다면 말 그대로 꿈입니다. 전고체가 왜 좋냐.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전력 부품, 그리고 전기 부품 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전력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인데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순간 그런 부분이 많이 줄기 때문에 좀 더
초장거리나 아니면 배터리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왜 지난주에 피롭틱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네. 밸류에이션 측정이 불가능한 섹터이기 네.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을 실어볼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실적이 찍히는 종목이기도 하면서 밸류에이션 측정이 불가능한 사업에도 몸담고 있기 때문에 필에너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까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지 않나. 네, 어떻게 본다면 장거리. 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운송으로 많이 쓰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트럭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트럭도 이제 전기 트럭 시대로 더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넘어가면은 좀 더 어떻게 본다면 산업용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투자도 더 많이 드러나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고부가 가치 자동차 지금 어떻게 보면 저가형 전기차들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내놓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기차도 어떻게 본다면 자동차 사람들의 외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순간 좀 더 전기차의 한 단계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떠나서 다른 산업군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 어떻게 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가격 전략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한 번의 상승세 이후로 21평선을 저항을 맞으면서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가격대, 어떻게 보면 GST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21평선을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 재차 상승세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 실적 다 예상을 하는 부분이 SK, LG, 삼성 중에 삼성이 그나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필에너지에 좀 더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지금 4만 원 정도로 잡으시고 네. 네. 그리고 손절가는 22,500원으로 잡으시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4만 원으로 잡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더 낮춰서 갖고 왔는데 차트를 보고 오늘 좀 더 분석을 해본 결과 네, 분석이 있었을까요? 피로틱스가 좀 더 시간에서 좀 올라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본다면 필에너지도 좀 더 그런 상승세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필에너지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장막판에 더 수급이 빠지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피로틱스 하락하면서 같이 때려 맞았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본다면 21선이 충분히 올라갈 자리였는데 기회였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 탄력을 받으면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필에너지 또 오늘 신규 편입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2차 전지 제조 장비 전문 업체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도대체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필에너지입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요. 매수 시점 내일장 시초가 4월 25일 시초가로 주셨고요. 목표가 지금 생방송 중에 더 높여서 잡아주셨어요. 4만 원까지 높여서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 22,5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삼성 SDI가 2대 주주라는 점 그리고 또 원통형 배터리부터 LFP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수혜 받아갈 수 있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이제는 좀 지금부터 매수 시점, 매수 적정 기회가 왔다는 부분도 계속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반도체에 좀 수급 쏠림이 있었던 부분, 이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할 때다라는 걸 저희가 강펀치 키워드에서 계속 잡아드렸는데 어떻게 다각화해갈 수 있을지 계속 종목으로도 압축해서 오늘 신규 편입으로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필에너지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멘토님, 네. 이제 다음 주는 바닥 다지기 끝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다음 주는 여쭙고 싶어요. 근로자 날이라서 제가 방송을 안 나온다. 다음 주 수요일은 네,
약간 그런 부분이 당이시고 아쉬워하시는 분이 입꼬리가 실룩실룩거리고 계신데 아니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장이 안 열려도 저는 어떻게 보면 미장이나 이런 부분 글로벌 증시를 더 체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이 안 열리는 전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화요일 날이 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타이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달이 증시가 생각보다 약세를 나타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가정의 달이라서요? 네. 그런 부분이 어찌하나 있기 때문에 좀 더 곤두세워서 시장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뭐 그렇게 아쉬워하시는 것 같진 않지만 너무 아쉽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2주 후에 또 어떤 포트폴리오의 색깔을 띄고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